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니시입니다.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서해안 지방에는 연모나 방모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경기 동부하고 강원 내륙 및 충북 북부, 전북 북동 내륙, 경북 북서 내륙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겠으나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낮 최고 기온이 어제와 비슷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이 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내륙 지역은 밤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며, 29일까지 천문지우의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